오늘은 이제 요그 디즈니 캐슬, 프린세스 캐슬 요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생일 때 동생이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레고 캐슬이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캐슬러로서의 생각한 캐슬은 요런 이런 캐슬인데, 이제 동생이 캐슬이라고 사준 게,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사자기사의 성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비싸서 퇴짜를 맞았고, 동생이 나름대로 캐슬이라고 해서 사준 캐슬 선물이 바로 요 캐슬입니다. 디즈니 프린세스 캐슬. 그래서 그동안 이제 조립은 안 하고 놔뒀다가 그래도 이제 선물이니까 한번 조립은 해봐야 될것 같아서, 물론 이제 나중에 요 레고 부품들도 다 캐슬 벌크로 들어가겠지만, 캐슬러로서는 이제 이 디즈니 캐슬도 좋은 벌크죠. 예, 이 벌크로 쓰겠지만 색감이 좀안 맞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한번 조립은 해봐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요 디즈니 캐슬을 조립하고 어떤 벌크로 쓸지 구상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요즘 요런 게참 좋죠. 이렇게 착착 구겨지지 말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제 디즈니답게 스티커가 되게 많아요. 스티커가 일단은 되게 많고요. 이게 단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단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각각 합쳐지는 형태인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이 이제 스티커로 알고 있었는데 스티커가 아닌가 봐요. 스티커에 이 덩쿨이 없죠. 6번 봉지에 보면 알것 같은데. 오! 하얀색 프린팅이네요. 하얀색에 되어 있는 프린팅 마음에 듭니다. 자, 1번은 인어공주. 인어공주 캐슬인데 한번 볼게요. 색감이 아주 원색이죠. 연보라에. 이거 보면은 이제 그 다른 건물과의 연결 부위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벌크로 쓸걸좀 생각했는데, 이 색상 쓰기 힘들 것 같죠? 요런 건좀쓸수 있을 것 같은데. 공주를 먼저 조립했어야 되는데, 공주를. 이게 고무라 잘안 꽂아지네요. 바닥까지 세바스찬이 있고요. 이 빨간 머리 한번 그 캐슬 팔콘에다 한번 끼워볼까요? 자, 요 팔콘 여자. 여자 병사한테 빨간 머리를 씌워줘 보면,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조립 자체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스티커가 하나 쓰였죠. 20번 스티커. 해마인가요? 해마가. 이런 식으로 두 마리가 더 있네요. 이것도 나름 모듈러 식으로 이제 붙이는 게 있네요. 층을 이제 분리해낼 수 있게끔. 근데 좀 이제 엉성한 것 같긴 해요, 구성은. 특히 이런 부분들 이렇게 떨어지는 게좀 엉성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도 층별로 분리가 가능하게끔. 아닌가? 아, 아니구나. 층별로 분리가 가능하게끔 해놓은 시스템은 아니네요. 그냥 저는 요반 타일 브릭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걸로 이제 분리를 하나 생각해봤더니 스터드가 다 있는 거 있으니까 분리가 되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보물상자가 있네요. 보물상자에 보석 두 개랑 유리잔을 넣고. 이거는 좀 투명한 첨탑 형태인데, 설마 이게 침대인가요? 너무 엉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가 침대인가? 침대가 맞나 보네요. 스티커로 이제 침대가 표현되어 있는데, 침대가 각 모양별로 있는데, 이 인어공주라 물고기 비늘 모양인가 봐요. 그렇죠. 이 프렌즈 침대 특징. 이렇게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포크가 여기 있고, 하트도 여기 있고. 어딘가 엉성한 것 같으면서도 나름 디테일이 꽤 있어요. 엉성함과 디테일의 그 중간 어디쯤? 이렇게 인어공주의 성이 완성됐는데, 몇 개가 더 있네요, 앞에. 깃발이 있죠?
각 깃발별로 이제 모양이 있는데 인어공주는 이 소용돌이 모양인 것 같아요. 각 공주별로 특징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스티커들도 있는데 이 공주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니까 약간 그 주먹왕 라이프에 나오는 공주들 모인 그 어벤져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조개 모양도 인어공주 건가 봐요. 세바스찬이 여기 있어야 되는군요.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진 인어공주 성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2번 성을 한번 조립해 볼까요? 이건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매트가 하나 있는데 12번 스티커를 사이즈가 깔끔하게 붙이기 되게 애매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붙였습니다. 스티커의 향연입니다. 아 이게 각각이 아니라 이 하나의 스티커군요. 저 이거 6개 따로 붙이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게 통짜 브릭이네요. 흰 기둥에 스티커를 또 두 개를 작업합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것 같네요. 케이크. 아 이것도 이렇게 통으로. 책상을 보니 민트 맛 케이크인 것 같죠? 저는 반 민초파입니다만. 요거는 지붕이 없이 2번 봉지가 조립이 끝나는데 여기 이제 스티커 하나 붙여야 돼요. 요렇게 3번 봉지. 이건 뭐죠? 거북이가 있네 뒤에. 자 여기도 이제 공주가 한 명 들어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고무로 돼 있어서 이게 잘 안 꽂아져요. 생각보다 잘 고정이 안 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쪽 건물과 대칭 이루는 것 같죠? 여기에 이제 스티커를 하나 붙이는데 부엌인가 봐요. 이렇게 세면대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부엌이니까 개수대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스티커로 오븐을 하나 표현을 해줬네요. 이렇게 냄비가 하나 들어가고요. 이런 장신구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장식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조립이 되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요. 여기도 역시나 침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불이 하나 또 이렇게 이 침대에서 또 이렇게 자고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약병인 것 같고 이 강아지 자리도 고양인가요? 강아지인가요? 여기겠죠? 세바스찬 자리처럼 이렇게 또 깃발을 붙여야겠네요. 이번엔 사과. 사과하면 백설공주인데 백설공주 깃발인가? 이렇게 하나. 두 번째는 꽃인가요? 하면은 양 사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4번 모아나의 성인가봐요. 모아나랑 돼지. 이거는 이 넓은 플레이트를 사용하네요. 여기 이제 스티커가 있습니다. 마오리족 이런 문양 같은데 이렇게 붙였고요. 이렇게 꽃장식이 되어 있고 여기는 침대가 바닥에 있네요. 아무리 뭐 폴리네시안이라지만 이렇게 바닥에 있어도 되는 건가? 빨간 이불 이렇게 해서 이불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 뭐 하나를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이 가운데 북이 있는데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을 놓고
아, 이게 폭포인가 봐요. 폭포를 요 앞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요 앞쪽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나중에 유리창이 있네요. 성에 유리창이 있으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유리창 맞죠? 지붕이 파란색입니다. 폭포의 물 거품을 이렇게 스티커로 표현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성 같지 않고 약간 수족관 느낌이 나죠? 이거는 불가사리를 표현한 건가요? 물고기를 이렇게 파인애플도 자 이렇게 돼지는 어디다 두지? 돼지 옆에 둬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끝났고 5번 봉지로 가보겠습니다. 5번 봉지에는 백설 공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스노우 화이트. 이렇게 여기 또 침대가 있겠죠. 여기 나오면 베개가 역시나 여기에도 이불이 사과 모양 이불 사과 모양 이렇게 그러면 백설 공주를 이렇게 재워주고 옆에 새도 이렇게 나 아, 여긴 새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네요. 새는 옆에 좀 내려오고 등이 있어야 돼요. 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 이걸 가지고 리본을 휘장을 표현을 했어요. 백설 공주는 좀 럭셔리하네요. 금색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모아나는 되게 컨트리틱한 그런 느낌인데 바깥쪽에 창문을 스티커로 표현했네요. 보라색 창문 이렇게 여기도 역시 모닥불이 하나 있습니다. 모닥불이 아니라 여기는 벽난로네요. 아까 보완한 모닥불이었고 이렇게 누가 봐도 백설공주 방이 더 럭셔리해 보이는데 사과가 있네요. 바구니에 담긴 사과 벽난로 옆에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바구니에 이게 담기면 사과가 안 떨어져요. 괴종시계도 스티커로 조립하는 것보다 스티커 붙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희한한 걸 조립하네? 뭘 표현하고 싶은 거지? 기둥인가? 돌아가는 건가요? 설마? 아 여기에서 이렇게 아 이게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구나. 이거는 나무 조각들인데 땔감인가? 이거는 식탁인가요?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아 여기 새집이 있군요. 새를 여기다 두라는 거였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새집까지 나머지 브릭은 남은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 제일 큰 인스트럭션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품은 요거네요. 요거 프린팅 돼 있는 요 벽 모양 옛날에 라푼젤 초기 이제 그 디즈니 프린세스 나온 거 보면은 요게 이제 다 스티커였는데 요거를 프린팅으로 해준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이제 하얀색 성 이제 그 창작할 때도 요거 쓰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라푼젤이 들어있습니다. 파스칼도 들어있고요. 라푼젤 헤어스타일은 초창기나 지금이나 그대로네요.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라푼젤이 그렸던 그림들 스티커로 표현했네요. 멧돼지도 그렸었나요? 멧돼지가 있고요. 꽃도 있고 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꽃이 있고 주렁이가 있고 스컹크인가요? 스컹크가 있고 스티커 거의 다 써갑니다. 이제 이렇게 라푼젤 성이 제일 그럴싸해 보이죠? 예뻐 보여요. 이건 역시 또 침대겠죠? 역시 침대 이렇게 붙여서 놓고 뭔가 라푼젤 침실이 제일 럭셔리하네요. 제일 꼭대기층에 사는 것 같고 양쪽으로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기시랑 뭐죠? 약병? 향수? 그런 게 있네요. 침대가 있으면 누워줘야 인지상정 이렇게
밑에랑 아래랑 색깔이 바뀌었어요. 다시 에레이. 오빠 되게 느낌이 특이하네요. 이건 그림인가요? 왕관 그림 같은데. 이렇게 하고. 왠지 요 자리가 파스칼 자리 같죠? 이렇게. 여기 이제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누구였죠? 술린 라이더인가요? 라푼젤의 탱글드의 남자 주인공. 이게 기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티커. 이렇게 하면은 자 스티커도 다 썼고 그럼 이제 합체를 하나요? 봅시다. 가운데 아마 요 위에 이제 라푼젤 타워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맞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간 다음에 좌우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쪽이 모아나 이쪽이 백설공주 이렇게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닫으면 오 성이 닫히나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얘들이 돌리면 이렇게 닫힙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성 자체가 구성이 예쁘고 여자애들이라면 아주 좋아할 만한 성인데 남자 아저씨 캐슬러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다기보단 그래도 뭐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 벌크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열쇠 기믹도 되게 신선하고 예쁩니다. 어떤가요? 요런 성. 저는 뭐 사실 이런 캐슬을 좋아하긴 하지만 나름 이것도 느낌 있죠. 이렇게 하면 서로 대립하는 두 세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디즈니 프린세스 캐슬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